진우야, 넌 절대 경마장에 가지 마. 말이 안 나오니까. 무슨 소리? 헬리, 헬리, 헬리.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아이돌 몸이 윤몸이. 안녕하세요, 뽕뽕뽕뽕이입니다. 제가 아이돌, 그리고 이름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봄인데요. 제가 오늘 돌봐줄 아이돌 분은요, 위너 진우 씨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난 내게 전화를 걸어 저 네. 어디 앉으면 되나요? 아, 바로 누우시면 됩니다. 네? 바로 누우시면 됩니다. 아, 바로 누워요? 네. 진짜로? 네, 누우면서 인터뷰 할 수 있게 누워 계시지만 그래도 아. 진우 씨를 위한 카메라가 이렇게 두 대. 아, 예. 네. 자, 그러면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인사는 또 해야지.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의 김진우라고 하고요. 와. 힐링을 좀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듣자 하니까 요새 또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네네. 쉴 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쉴 틈이 없다기보다는 네. 좀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렇게 정극을 찍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아, 드라마 어렵기도. 너무 어렵죠. 네. 혹시 첫 도전인가요? 이제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 KBS에서 이제 정극 딱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길잖아요. 너무 근데 축하드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되게 네. 기대된다. 아, 감사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나오나요? 8월 21일. 이틀 남았네요. 네, 이틀. 저 본방 사서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수면 혹시 잘 주무시나요? 수면. 2년 전에 사회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깨지더라고요. 아, 네. 진우 씨를 위해 제가 꼭 푹 쉴 수 있도록 네. 돌봐드릴 텐데요. 어떻게 돌봐드릴 건데요? 이게 맞춤이거든요. 맞추요? 맞추가 아니라 맞춤으로 제가 해드릴 건데 아, 맞춤. 평소에 수면 루틴을 제가 좀 알면 이제 유튜브를 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맹금악이라고 치면 그 시트콤을 항상 틀고 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제가 좀 잠이 잘 드는 편이라서 말을 해줘야지 네. 오케이 조용하면 잠 잘 못 잡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돌 봄이는요 조식 서비스가 또 있어요. 조식? 이렇게 잠 푹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이제 조식이 차려져 있을 텐데요. 일어났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일어났을 때? 네, 내가 오늘 딱 여기서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이거 먹고 싶다. 혹시 피자 먹고 싶나요? 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침부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내 몸이 가능할지. 아침 좀 헤비할까봐. 헤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가볍게. 그럼 피자로 좀 준비해주세요. 피자 괜찮을까요? 피자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게 피자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면 맛있는 피자가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주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않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아이돌 봄이 윤봄이. 진우 씨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제가 댓글을 조금씩 읽어드릴 텐데요. 진우 씨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김진우 진짜 예쁘다. 사람이야 꽃사슴이야. 김진우 잘생기고 귀엽고 세상 혼자 사네.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뭔 말을 해야 이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 진우야, 넌 절대 경마장에 가지 마. 말이 안 나온다. 진우 얼굴 천재, 목소리 천재, 그냥 다 천재 맞는데 신이 엄청 몇 년을 공들여서 만들어. 아, 제가 봐도 신께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신. 이제 그만 주저 떨면 안 돼.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요. 아, 잠이 안 오나요? 가루가 많이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공허해. 너도 공허해. 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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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이돌 봄이 윤봄이. 그러면 지금 오빠의
메인 피자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해드려야 아침에 또 기분 좋게 일어나지 않을까? 중요한 건 피자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아이고야. 진짜 더울 거야. 자, 완성됐어요. 이거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제가 돌리고 오도록 할게요. 아이돌 보미, 윤보미.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이제 진우 씨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엔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어,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좀 더 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편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밥은 여기다 안 갖다 주나요? 안 갖다 줘. 안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잘 주무셨나요? 어, 예. 어, 잘 잤어요. 아, 이제 잠을 좀 깨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미 잠들기 전에 좀 받아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서. 네, 자. 누가 피자를 이렇게 먹죠? 고급스럽게. 조식. 아 오케이. 조식으로. 아. 어, 굉장히 어 방금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네. 어, 궁금한데. 와, 이렇게 목이 메지? 아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맞아. 근데 햄이 되게 두껍다. 맞아요. 햄이 두꺼워서 많이 씹어야 돼요. 와. 아 사실 우리가 같은 샵에 다녀가지고. 아 그지 그지. 네. 촬영 전에 샵에서 봤어요. 아 근데 저보다 30분 더 일찍 나가는 거예요. 제 메이크업 쌤한테 아니 준 오빠 왜 이렇게 일찍 가냐 했더니 준 오빠는 지각이란 걸 절대 안 한다고. 지각에 지도 몰라요. 붓기가 제가 좀 붓기가 좀 심해서 붓기에 예민하시구나. 붓기 예민해서 차라리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는 편. 아 그럼 지금 붓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누워 있어가지고 좀 있지 않았나? 전혀. 전혀? 아 그러면은 좀. 저희 멤버들도 붓기에 진짜 예민해서 저희는 그 지압 슬리퍼 항상 신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붓기를 위해 뭘 하세요? 네. 무조건 이제 나가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에 반 시간 전에 일어나 무조건. 형이시죠? 제 형. 예. 역시 이게 저희도 초롱 언니가 약간 진짜 모범 답안처럼 항상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솔선수범 맞아요. 하는 제가 했던 수면 루틴 중에 좋았던 게 있어요.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네,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꼭 해야겠다. 가장 딱 좋았던 데가 이제 이게 이불이 덥잖아요. 네. 치웠을 때 에어컨 바람이 막 샥 해줄 때. 아 좋다. 노린 겁니다. 아 노린 거예요? 그거 알죠? 아, 그런 거. 그 추운 그 겨울에 맞아.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맞아. 느낌이었구나. 네. 이불을 바꾸지 않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돌 돌보는 것처럼 요즘에 혹시 돌보는 게 있나요? 돌보는 거? 근데 늘 돌보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름이 다 뭐예요? 레이, 베이, 조니. 그러니까 조니는 민호 고양이인데 잠깐 이렇게 있는 거고 애기들 안 싸워요? 괜찮아요? 한 마리가 이제 물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싸우는 건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막 하긴 해요. 네. 양양 펀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 제가 맞춰봐도요? 응. S. TJ. 틀렸어요? 살짝. 나 T야? 왜? T라고 하면 혹시 상처받으시나요? 아, 네, 네. 전혀. 전혀. 방금 상처받으신 거. 아니. 네, 네, 네. ISFP 같아. 혹시 맞아요?
P가 아니에요. ISFJ? 그래서 지각을 안 하신구나. 아, 그지. 개인적으로 친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메이크업쌤이랑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에 대해서. 진짜 여동생한테 너무 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 서먹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생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8년 차이. 늦둥이라서 그럼 더 막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다 와 보니까 교류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사실 싸우면서 정이 막 맞아. 싸우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거든요. 싸운 적 있어요, 정말? 싸운 적 없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예. 저는 또 친언니랑 남동생이 있거든요. 아, 똑같네 그러면은. 중간이잖아. 중간. 형이 있으세요? 누나. 아, 진짜 섬세하시겠다. 그럼 누나랑은 안 어색해요? 누나랑은, 누나가 야 시끼야 막 이런 거 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왜 저 맨날 하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빠가 이제 어업을 하시니까. 아. 섬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아빠의 그게 모토가 이제 못해서 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누나는 이제 가고 떨어져 살았죠. 누나랑 나랑.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8살 되고 나서 이제 갔으니까. 네. 그럼 이제야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나. 이제야 그치, 조금씩 그치.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이구나. 20살 초반 때는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집에 별로 안 갔는데. 이제 꼭 시간 나면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매해마다 목표가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기가 매해 목표가 그거였을 정도로. 맞아. 거의 떨어져서 지내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친언니랑 같이 살거든요.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일어나서 싸우고 자기 전에 싸우고 그냥 너 말투가 왜 그래? 또 이거 보면 싸워요. 네 왜 거기서 내 얘기하냐? 어떡해.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싸울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오빠랑 사실 전설의 BPC를 같이 촬영해 한 적이 있어요. 그치.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의 그 엄청 탄 팔과. 맞아.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딱 경계선이 딱 있는데 잘 안 보이나? 나만 아는 게 있어. 6년 전께. 진짜. 바다에 그 해가 진짜 뜨겁죠. 낚시가 원래 취미였어요, 오빠? 섬에 있을 때부터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섬에 있으면은. 그쵸? 저는 이제 줄낚시도 하고 대나무에다가 이제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운저리를 좀 많이 잡았죠. 운저리라고 이제 있어요. 운저리. 고기 이름. 아, 운저리. 되게 안 어울려요. 뭔가 지금 이미지랑 완전 도시남.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최근에는 낚시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 낚시도 재밌거든요. 재밌어. 잡생각 없어지고 하루 종일 찌만 보고 있잖아요. 맞아. 계속 그리고 이만 보고 있지. 닭볶음탕 시키잖아요. 아저씨가 배 타고 이제 닭볶음탕 갖다 줘요. 그 낭만이. 솔직히 이 맛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드라마를. 드라마. 이름이 순정 복서. 복서. 순정 복서. 복서로 나와요? 복서. 내가 다 복서로 나온 건 아니고. 진우의 소개글이 얼굴 천재 유치원 부원장. 네, 유치원 부원장으로 나온 거. 얼굴 천재이신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느끼기에. 나 자신이. 뿔리진 않는, 어디서 뭐 빠지진 않는 정도. 예. 이름이 뭐예요, 거기서? 재민이. 재민이요? 똑같이 얘기하네. 진짜 재민이네. 애들이 재민이라고 하면은 재민이라고 저를 그렇게 놀렸거든요. 그래요? 저까지 자랑하네. 재민이는 어떤 성격인가요? 이렇게 막 무겁고 이렇게 진중하고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잔잔하고 그냥 딱 지금 오빠의 딱 그런 맞아요. 저를 딱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고 한 가지 틀린 게 이제 카사노바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카사노바. 근데 이제 역중에 나온 이제 여주 권숙이한테는 이제 되게 진짜로 원래는 카사노바인데. 근데 평소에도 카사노바인가요? 평소에 카사노바면 좋겠네요.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래서 가끔 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다가가기 힘들 것처럼 생겼는데 말을 몇 번 하면은 그게 제 단점. 처음에 이미지 보고 이제 좀 예민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 그러면 배우 김진우와 위너 김진우의 차이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서 그냥 김진우로서 그 임무를 하는 거지 뭐 그 생활하는 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틀리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카메라 안 보는 거 다르잖아요.
아 그렇네. 네. 아 카메라 안 보는 거. 근데 저는 방송 때 원래 음악 방송에도 카메라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볼 건 봐. 볼 건 보는데 아. 카메라 불 돈다고 계속 보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아. 막 딱딱딱 이렇게 찾는 거. 네, 찾는 좀 거.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러워. 아.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 파트는 무조건 봐야 되나 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릴리릴리 때 널 좋아해 하면 이제 봐야지 그때는. 아. 널 좋아해. 저희 정말 위너분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위너 완전체는 혹시 또 언제? 일단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짬나는 시간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민호랑 승윤이가 이제 내년 말이면 이제 다 돌아오거든요. 준비를 하고 나와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오빠.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감 잡기도 전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분위기도 이렇게 또 풀어주시고 오늘 출연 어땠는지 아이돌 봄이 일단 편했어요. 왜냐면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말을 네. 잘 안 해요. 네,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계속 있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 아니, 누워있을 때. 아, 누워있을 때 가장 편했고 만약에 여기 이제 아이돌 봄이 이제 네. 돌봄을 받으러 오신다면 되게 마음 편히 그냥 오면 될 것 같은 느낌.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게 나는 꿀잠 스티커가 있는데요. 오빠가 만족도에 따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다 채워지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아... 오빠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정말로 오케이, 오케이. 마음으로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신 거구나. 네.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붙여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는 좋았으니까. 아, 전 정말 근데 하나로도 정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좋았던 거 먼저 해볼게요. 좋았던 점을 쥐어 짜내보세요. 제가 숫자를 3을 좋아해가지고 3개 붙일게요. 진짜로? 오빠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 진짜 안 그래도 돼요. 그럼 안 붙일게요. 아니. 아, 제가 그러면 2개라고 다음에 3개를 붙일 수 있게 정말 노력해서 정말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아, 진짜, 예, 진짜 불러주세요. 예. 자,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너서클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좀 딥해질까봐. 괜찮아요. 저 딥한 거 완전 좋아해요. 왜냐면 진심이 담기면 딥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치, 그치. 이너서클 여러분들, 승윤이랑 이제 민호가 이제 없을 때 이제 저랑 승훈이랑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